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게 한 그 마지막 사건, 왕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고 이제 해방된 날, 바로 그 해방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하셨어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시고 이도 또 개구리도 메뚜기도 암흑도 뭐 많은 재앙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유월절 애굽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 임방 좌우 설주라고 하는데 이 설주는 기둥이죠. 양쪽 기둥과 임방은 좌우 임방은 그 문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이 건축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돌이라든지 나무 같은 문틀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니까요. 그 벽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문 테두리를 어린 양의 피로 그냥 범벅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바로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세례 요한도 의식적으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도 다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자기가 1년 동안 잘 정성껏 구별해서 기른 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번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죄악을 거기다 전가시키고 이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의식을 그들은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이 신약 백성들이 이 의미를 묻거든 유월절의 의미를 묻거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쭉 계승하고 또 전승해 왔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을 때에 이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먼 얘기처럼 역사책의 한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내게 과연 이 시대에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의 문에 칠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이라고 해서 작은 집이라고 해서 배운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 있다고 없다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노예라고 해서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그것만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사모하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피에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의 능력.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전가할 제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제물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1년 동안 많은 죄를 졌는데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겠다. 내가 죽을 순 없잖니. 너 희생양이야. 희생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넌 희생양이야. 그러면서 끌고 가서 양은 이렇게 얘기해. 왜 내가 죽어야 돼? 죄는 네가 져놓고. 아, 막 투덜투덜 거릴 거 아니에요. 예.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뭐 끌려가면서 깨갱깨갱 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대신 죽는 제물이 죄인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제물이 죄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외진 곳에서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뭐 강도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 건장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누구요? 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행인을 괴롭혀요? 하면서 확 덤벼들어갖고 나를 보호해 준다면, 보호하다가 나를 위해 싸우다가 생명을 잃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꼭 찍어서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선택하셨다니, 선택의 은총, 그것을 감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혼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은총을 확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딱 찍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면 그 선택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선택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모두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문림방 사울설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면 내가 you are pass over 하겠다, 넘어가겠다.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정보고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 몸에, 내 삶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적셔 주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내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그 제물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느 날 노크하면서, 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니?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친구 삼고 소망 없는 사람들과 절망적인 사람들과 친구 삼고 막 그들과 교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야, 저런 죄인들하고 친구 삼아?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물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는 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니 나는 야, 이 양 한 마리 잡아놓고 야, 너 죄, 내 죄 다 가져가 하고 콱 죽여가지고 번제로 팍 올려. 난 이제 의인이 되었어. 난 죄 사함 받았어. 그렇게 스스로 속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재물로 씻을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믿고 부응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고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의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생활할 때에 그 어떤 권세와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굴복하게 된 애굽 백성이 무너지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냥 나왔습니까? 뭐 다 모든 것을 챙겨 나올 정도로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인 것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집 밖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지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참 우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당대에 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제가 담당했던 한 분은 37년 되신 분인데 하와이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과 상관없는 그런 식품 사업도 하시고 그 식품 사업 처음에 이제 하와이로 한국 식품들을 드리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더구나 발효식품 같은 거 들어올 때는 정말 힘들었고요. 뭐 한국의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최초로 들여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 화장품도 들여오게 되고 직원이 막 150명 정도 이룰 정도로 한국 식품, 한국 화장품을 많이 하고 한국 은행도 설립하신 분이야, 최초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계속 내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냥 심는 분이에요. 그냥 베푸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교회 정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심는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큰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천만 불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엄청난 헌신을 하시고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다 사는데 자녀들이 선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있는 게,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안에 다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아주 이 어떤 그림 한 장을 놓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다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일은 뭐냐요? 그들을 문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문 밖으로 나와. 야, 예수만 구원이냐? 예수의 피만 구원이야? 아이고, 예수의 피 이게 징그럽다야, 더럽다야. 나와, 나와, 나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어떤 간교한 혀로 미혹해가지고 이 교회 밖으로 슬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것은 예수 외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미혹하는 겁니다. 나오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뭐 어떤 신학 사조가 바뀌고 어떤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달라지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세상도 들락날락 거리면서 세상 일도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은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문이 뭡니까? 우리의 문이 바로 우리 심령의 문 아닙니까? 심령의 문. 우리의 마음 문에 예수의 피를 채 팔아놓으면 악한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 조금 지식 있는 사람, 뭐 좀 뭐 배운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이 야,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저도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울 때 또는 공부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시면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예수님 진짜 잠깐 내려왔다가 샹 멸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 될 텐데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그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늘에 글이 탁 써지면 나는 죽지만 너희들도 오늘 밤 편히 못 잘 거야. 딱 한마디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시원. 야, 이 사이다 영상 하나 딱 보는 것처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한 말씀 안.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말을 듣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너무 초라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속상하잖아요. 아, 김 집사, 아유, 진짜 옷 좀 새 거 하나 사 입어. 아, 격 집사야, 진짜 머리 좀 해라, 머리 좀. 10년 넘도록 그 뭐냐, 파마도 저기 가서 뭐 연습생들이 하는 데 가서 하고 말이야. 좀 좀 하자. 너 그 옷 내가 20년째 본다. 야, 20년째 그 옷도 좀 가라. 너덜너덜해진 거. 그러면 그냥 웃고 말죠. 그 엄마가 그 옷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옷 살 돈을 자식에게 쓰고 싶어서, 자식에게 쓰고 싶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들보다 왜 이렇게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나라에 태어났어요? 오만 가지 불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자신을 부유할 수 있음에도, 자신은 권세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깨어지고 망가질 때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난함이 나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은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떨쳐버리고 나 안 할래 하고 올라가실 수 있었지만 견디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걸 내가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든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이 탁 쏟아져 내리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 잠깐 할 때에 이 구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약점들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 이 약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담당하심으로 묵묵히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참으심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라고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그 피.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금도 없고요 은도 없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심령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 특별히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참혹했던 시기가 있다고 합시다. 가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시절, 그 장소, 그 시간, 그 대상자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잊을 거예요. 30년 동안 복역했던 교도소가 내 추억의 동산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어떤 누명을 쓰고 뭐 그렇게 30년 있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웠겠죠. 너무나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새빵살이했던 그 집, 멸시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집, 그 집에서 정말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다면 쳐다보고 싶겠어요? 거기를 날마다 난 거기 가서 힐링해요, 난 거기 가서 추억을 곱씹으며 행복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저주의 땅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야 돼. 그런 끔찍한, 어떤 수용소보다도 끔찍한 그 노예의 땅을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아예 쳐다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애굽 백성은 그 홍해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끔찍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애국군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애국군대, 칼로 휘두르고 우리 다 부녀자들을 애들을 다 도륙할 텐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뭐.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고 뭐 아프게 살고 좀 멸시를 당하고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괜찮지, 할 수 없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몸만 싹 빠져나왔습니까? 남자들만 싹 빠져나왔습니까? 애들만 싹 빠져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그러라고 타협을 했지만, 타협을 제시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고집하셔서 모든 백성,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싹 데리고 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까지 싹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시는 완전한 승리, 이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인물들을 보면 분명히 이 복을 받았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신약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가 쫙 열렸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에요.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지금 건너가 홍해 끝이 쫙 아득하게 보입니다. 거기 건너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 어르신들 부축해가면서, 이제 뭐, 짐승도 올려가면서 애들까지 팍 데려가면서 건너야 돼요. 혹시 덮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자, 걷는 다음에 보니까 애국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국군대 다 보니, 야, 바다가 갈라졌네? 바다가 벽처럼 물이 확 쌓여 있어요. 야, 신기한 광경이네? 서로 막 안 갈라 그래. 야, 저 이스라엘 노예들도 건넜는데 우리 애 몇 건나? 아, 보니까, 애들도 건넜네? 노인들도 건넜네? 아이고, 우리도 건널 수 있겠구나 하면서 건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이 걸었던 길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 믿음의 길이다,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수장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됩니다. 나를 선택하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게 되고요, 선택하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국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도움을 주시고 이 수만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까지 완주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유월절의 은혜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